제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저 같은 지방러들은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서울 사람만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청년 매입 임대와 신혼부부 매입 임대, 그리고 행복주택 유형 중 고령자 계층과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거주 지역에 제한은 없으나 순위가 다르게 산정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될 경우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 비율로 공급하고, 66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건설될 경우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비율로 먼저 공급하지만, 모두 공급하고 남을 경우 서울 2년 미만, 인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추가로 대학생 계층은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역세권 청년주택의 유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거주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중에 임대주택을 알게 됐지 뭐예요. 근데 신청하려고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임대주택 종류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택지개발을 통해 대단위로 새롭게 짓는 건설형. 둘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형. 셋째, 기존에 있는 주택을 집주인에게 빌려서 활용하는 임차형 주택이 있습니다. 이걸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건설형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와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를 위한 공공임대, 서민계층용 국민임대, 중산층용 전세형인 장기전세, 젊은층과 고령자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매입형은 민간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재개발 임대, 민간 다가구나 원룸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다가구 원룸 매입 임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형으로는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 안심 주택과 국비 지원 기존 주택 전세 임대가 있습니다.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에서는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의 차이도 있는데, 우선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우선 공급과 다자녀 우선 공급, 노부모 우선 공급 등이 있습니다. 만약 우선 공급에서 탈락되면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청약 저축이 있어야만 임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이 있어야만 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저축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한 줄 알고 일찍 포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저축 통장이 없어도 임대 신청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 50제곱미터 이상, 장기전세 5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공임대 임대 유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경우 1순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임대 유형에 따라 순위 및 가점 등의 차이가 있을 뿐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속 시원한 상담소였습니다.